오늘 우리가 좀 다룰 만한 주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기독교에서 근데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바로 삼위일체인데, 우리가 이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는 이 뭐랄까요, 이 논리는 우리의 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곧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우리에게 상당히 좀 필요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는 저희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네, 오늘까지가 아마 절기 설교를 하고 아주 이제 긴 시간 동안은 절기가 딱히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주제를 이제 아마 저희가 생각해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랑이 머글이 대수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지만 사랑이 대수입니다. 네, 이건 뭐 TF가 문제가 아니고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요.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을 뭐 사랑받는 것도 그렇고 사랑하는 것도 결국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란 이 주제는 상당히 우리의 삶에서 가장 밀접하게 와닿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상당히 우리에게 대수입니다. 네, 상당히 대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나중에 이제 주제가 삼위일체로 가겠지만 우리가 이 주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주제를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여러분의 질문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총이네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네, 굳이 따진다면 요약해 보면 그런 거죠. 첫 번째는 즐거움이고, 두 번째는 명예고, 세 번째는 권력이고, 네 번째는 재산입니다. 이네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예.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욕구라고 아마 이제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삶에서 욕구는 되게 정상적인 거고 정당한 겁니다. 이런 즐거움이 없으면, 뭐랄까요, 우리의 삶은 상당히 무미건조할 겁니다. 요즘 들어 한창 우리가 이 단어 많이 쓰지 않나요? 도파민. 네, 도파민. 여러분들은 도파민을 어디서 찾으시나요? 유튜브로 볼 때요? 아니면 쇼츠요? 인스타 릴스를 볼때 아마 도파민을 얻는 우리가 아마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누구나 다 그것을 놓고 분석하는 바로는 그렇게 짧게 얻은 쇼폼의 형태로의 도파민은 더큰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런 작은 도파민으로 처음에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처음에 그런 자극들이 자신의 삶에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큰 쾌락, 더큰 즐거움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쾌락이나 즐거움은 진정으로 말해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이 명예라는 것도 우리는 뭐 정치인이나 뭐 상당히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이 명예를 조금 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 명예라는 게 상당히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 이 명예라는 걸 자신의 이름값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내가 인정받고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배척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고 누구든지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줄 때,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에게 그것을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 이 명예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하는가라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칭찬이란 게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비롯된 칭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칭찬이지만 마음으로는 욕을 할 수도 있는 게 사람 마음인 거고요. 또이 명예라는 것이 얼마든지 이 기한이 있다는 거죠. 예, 포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단어도 그렇지만 이 권력도 다르게 번역하면 다른 사람에게 조종되지 않는 정도의 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만약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처음부터 뭐 직급이 있는 자리로 가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마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밑바닥에만 있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높아지기를 원하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서열이 생기고요. 네, 손 아랫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아랫사람에게 무언가를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걸 원하죠. 자기가 받았던 갑질을 되돌려줄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권력 역시 우리의 삶을 뭐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힘이 있으면 당연히 뭐 힘,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뭐 영향을 분명히 주겠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서 정말 행복으로 있을까라는 건, 예, 퀘스천 마크가 든다는 거죠. 이게 정말 잘 쓰여지면 좋은 거지만, 우리가 이 권력이 잘못되면 수많은 우리의 상황을 보잖아요. 예, 갑질, 모든 상하 관계에서 그런 건 아닌데, 유독 상대적으로 상사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 이런 권력욕이 작용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유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이네 번째 파트가 아마 영향력을 많이 미치겠죠.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소유로, 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유로 이걸 살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는 게 쉽기도 하지만 돈으로 해결하는 게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럼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예, 삶을 편리하게 살수 있습니다. 일정의 소유가 있는 게 당연히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 소유가 정말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제공하는가라는 건 우리는 질문해 볼수 있다는 거죠. 이건 예, 좀안 좋은 예지만 약간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재벌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목숨을 잃었거나 자녀를 만약에 잃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동정하기보다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죠. 수많은 돈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는 슬픔은 있겠지만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이네 가지가 아니면 대체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질문에 있는 답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아이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만약 저와 아내만 살았다면 저는 아마 자녀와 함께 사는 기쁨을 모르기도 하고요. 아마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의 삶을 흥청망청 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감으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책임감에 분명히 근저에서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책임감 역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네,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당연히 사랑의 반대인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요. 심각해지면 이게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꼭 남녀만의 관계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녀만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가 사랑이 없으면, 네, 살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약간의 주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역시 사랑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주제를 들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꼭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구절이죠. 이건 아마 기독교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구절일 겁니다. 이건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상당히 유명하고요. 어딜 가든지 기독교를 소개할 때이 구절은 한 번씩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만큼 이 구절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 그냥 정말 뒷방에서 점잖게, 아니면 바보스럽게, 아니면 무기력하게, 아니면 착해 보이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이미지를 상상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죄를 짓든, 무엇을 믿든 무엇을 하든지 만약에 심판하지도 않고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도 않으신다면 아마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성서에서 증언하는 하나님과는 약간 이미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동시에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은 정의로우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잘잘못을 바로잡으신다는 이미지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오늘의 오늘 뭐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이따가 살피겠지만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사랑이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행동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먼저 있는 거고 그 다음 뒤에 따라오는 행동이 사랑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실 때도 통치하신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와 이 통치하신다를 비교했을 때 사랑 따로 통치하신다 따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은 사랑하신다라는 또 다른 이 사랑의 동사적인 개념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그 안의 본성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개념으로 자꾸 더 좀 이제 넓혀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국 근데 사랑이시다라는 이 개념 역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존재할 때에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 걸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걸 비춰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시간을 이미 뛰어넘은 사랑인 겁니다. 태초에 이미 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사람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했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이 짧은 본문 16절과 17절에는 무려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하나님이 동시에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 장면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약간 좀 여기까지 던져놓으면 우리의 이해상으로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들었으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미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무언가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의문이 뒤따른다는 거죠.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상입니다. 네,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네,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낮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는 이 의문 가운데 충분히 그리고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을 이렇게 붙이기로 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이 신비로움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어떤 종교에서도.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기독교와 타종교를 구분짓는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삼위일체라는 이 개념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 그리고 중요한 지식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 주일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에 몸담고 있다면 이 진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질문지를 잘 보세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는 이겁니다. 세 분 모두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세 분 모두 다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만을 약간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 제일 낮은 차원으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이 세 분 모두가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좀 찾아야 됩니다. 근거 구절도 저희가 다 적어놨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요.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 뒤에 있고요. 빌레몬서 앞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지금 지칭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28절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장 28절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유일하게 고백했던 한 사람입니다. 성령님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이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요한복음 뒤에 있고 로마서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월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건 곧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3절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 모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뭔가 능력이나 에너지, 기운 따위로 생각하니까 약간 좀 수준이 낮은 하나님. 근데 하나님으로 오해하지만 분명하게 이 세 분 모두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위일체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한 분이라고 너무나 강조할 때 너무나 세 하나님을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봐야 됩니다. 제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는 아버지고요. 제 아내에게 있어서 저는 남편입니다. 제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저는 자녀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모습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삼위일체를 오해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예수님, 어떨 때는 성령님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성경은 세 분 모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대지처럼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라고 말하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또 잘못 들어서 비유한 예는 바로 물입니다. 물의 상태 변화를 따라서요. 물이 가만히 있으면 뭐 그렇지만 상태의 변화를 주면 네,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영하 100도가 되면 얼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갖고 이렇게 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동시에 등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요.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뭐 성령 강림주일 때 다뤄야 됐지만 여튼 여기에서 성령님과 비둘기가 1대1로 매치해서 성령님이 곧 비둘기는 아닌 겁니다. 네,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기쁜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 모두가 지금 각각 존재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잘못 이해한 게 바로 양태론이라는 이단입니다. 양태론이요. 그러니까 이 양태론을 진짜라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뭔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정신분열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태론은 네, 잘못된 설명이죠. 세 번째 꼭지는 이겁니다. 세 분 하나님 모두가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바로 종속론이라는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가장 레벨이 높으시고 성자가 그 다음이시고 성령은 저 밑에 계시는 약간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네, 수준이 낮아서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그 다음 한 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가장 마지막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이 부분 우리가 매주 듣습니다. 언제요? 예배 마칠 때 네, 강복선으로 듣는 기도문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세 분 하나님이 모두가 동등하시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러한 예를 수용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그 구분지면 세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출력장치인 모니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입력장치인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셋을 합해서 한 컴퓨터가 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를 합하면 하나님이라고 이해합니다. 한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경우에서 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놓았을 때 컴퓨터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컴퓨터를 대입했을 때 이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는 건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도 성자 하나님으로도 성령 하나님으로도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꼭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한 분으로 이해합니다. 한 분으로.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민수기 뒤에 여호수아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한 번 더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결국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꼭지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나눔지에 보면 도표처럼 되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삼각형이 있고요.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요. 이걸 순서를 오해하거나 약간의 무언가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바로 이단이 됩니다. 네. 아까 세 개를 강조하면, 네, 세 모습을 강조하면 양태론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방금 전에 다뤘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있으면 종속론에 빠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 분 하나님을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으로만 강조하면 삼신론이라는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뭐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는 뭘 믿어야 되나요? 약간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만큼 신비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에게 이 어려운 교리가 우리에게 있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잠깐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시라는 말은 그냥 뭐 뒤에 계신 할아버지처럼 그런 인자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건 결국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영원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받은 사랑을 다시금 순종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두 분 사이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위의 하나님을 사랑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트로 때 이 행복의 네 가지 조건에서 다뤘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이고요. 두 번째는 명예고요. 세 번째는 네, 권력이고 네 번째는 재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네 가지가 아니라 결국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유효하고 행복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삼위의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걸 잘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대상이 존재해야 되고,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존재하지만 만약에 내가 사랑했는데 그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에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돼야 됩니다. 유지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 둘 사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를 둘러싼 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고스란히 하나님께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영원토록 기뻐하시고 사랑한다고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한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적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세 분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이 인간과 이 피조물 중에서 다른 여타 많은 피조물들이 있겠지만 가장 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의미는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사랑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역시 행복할 수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인데요.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러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불행한 사람과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불행하신 분이라면 복음의 목적 역시 행복일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 기쁜 소식인 복음도 없다는 것으로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행복하신 하나님과 영원의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식대로 한 번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잠깐 지나치는 사람은 뭐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나치는 사람과 오래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습니다. 왜요? 잠깐이면 지나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오랜 시간을 보내고요, 오래 함께해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이 불행해요. 근데 그 불행의 영향력이 여러분에게까지 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그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그러한 긴 시간이 과연 유쾌한 것인가? 과연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나의 친구가, 내 가족이 행복하다면 내가 조금은 지금은 우울하다고 해도, 슬프다고 해도, 뭐 나의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분명히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의 슬픔과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슬픔과 고통에서 빠져나오고 결국에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장 어려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은 사랑 그 자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돌려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고난이나 시간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다음과 같은 전제 위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어려움 가운데 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때로는 인내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때로는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그리고 그 긴 터널 가운데 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뭐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소식이죠.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때로는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긴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용납하신 겁니다. 용납이요.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많은 조건을 뭐 내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조건을 달았다면 은혜가 은혜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가 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조건을 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긴 터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전제 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러므로 나를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예를 들고 말씀을 정말 정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예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가 있으면 자기 자녀들의 예를 들었는지 요즘 많이 절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가 되어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주장대로 할 때가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옳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뭐 자기 삶은 자기 딸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죠. 근데 그런 행동 중에는 물론 그렇게 행해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부모는 알아요. 그 행동이 위험한 걸, 그 자녀에게. 또 한편으로 반대도 그렇습니다. 이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걸 대신해 줘버리면 자녀는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아마 그 단계에 있으면 아마 저는 때로는 참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기다리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안 되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행동의 근저에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사랑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받은 사랑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그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그렇게 증언해내고, 그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아닐까요, 여러분? 5월이 다 갔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있는 6월달입니다 2024년 벌써 반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새벽기도에서 기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사랑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체를 살려주고요, 우리가 딛고 있는 삶에서 많은 것들이 어그러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